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정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가 가족 수를 물어보는 표현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보통 이제 우리가 뭐 지금은 대가족보다는 아무래도 좀 가족의 규모가 좀 많이 줄었죠. 그래서 뭐 아빠, 엄마, 뭐 나, 남동생 뭐 요런 표현들, 우리 가족 총 네 식구야 뭐 요런 표현들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자, 이번 시간 공부하기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거 공부했는지 자,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요, 우리가 너 생일 몇 월 며칠이야? 나 생일은 몇 월 며칠이고, 뭐 이렇게 얘기한 거. 그리고 또 뭐, 너 띠 뭐야? 아, 너, 나는 용띠야. 뭐 이런 표현들 다 기억나시나요? 어떻게 말하죠? 자, 그럼 빨리빨리 한 문장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你的生日是几月几号? 그러면 내 생일은? 我的生日是8月27号. 너의 띠는? 你属什么? 자, 내 띠는 용. 네, 我属龙이라는 표현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복습하는 표현 중에서 어려운 거 없으셨죠? 네, 다 기억나시죠? 자, 그럼 바로 오늘 표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배운다고요? 가족 수를 묻고 답하는 거, 그리고 가족 구성원, 엄마, 아빠, 남동생, 나, 엄마, 아빠, 뭐 할머니, 할아버지, 나, 뭐 이런 식의 표현들 있잖아요. 네,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법 콕콕 들어갈게요. 첫 번째 문장 한번 살펴보시죠. 你家有几口人? 하나하나 읽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뜯어서 한번 살펴봐야겠죠? 니, 이미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이게 뭔지는 알아요. 뭐예요? 그죠? 당신, 너라는 표현이죠? 你家, 네, 가정, 집가짜잖아요. 네, 가정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어떤 가정이나 집안이라는 표현이죠. 근데 여기서는 니家라고 하면 당신의 가족이라는 어떤 집안이를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니家요, 여기서 요가 나왔습니다. 있다, 있을 유자잖아요. 그래서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요 뒤에는요, 사람이 올 수도 있고 사물이 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존재나 소유 둘 다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 여우라는 표현을 썼어요. 사람에게. 그죠? 우리 가족에 몇 명이 있냐, 니네 집에 몇 명 있어? 라는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여우를 썼습니다. 없다라는 표현은 没有. 많이 들어보셨죠? 아마 제가 중국어 이제 관련돼서 일을 하다 보면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그런 분들 만났을 때 아, 중국어 중에서 진짜 중국어를 아예 몰라도 아는 표현 중에 하나가 니허. 예, 그리고 뭐 谢谢, 对不起, 그리고 没有. 没有를 그렇게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없어, 아니야, 없어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没有, 없어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有 같은 경우는 있다잖아요. 부정을 붙일 때 뿌를 붙이는 거 아닌가? 라고 헷갈리실 수가 있지만 여우는 없다라는 부정을 붙일 때 메이가 들어간다는 걸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메이여우,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여우 뒤에는 사람과 사물이 다 올 수 있는데요. 니家有, 너네 집에 지 나왔어요. 지 뭐죠? 지 뭐예요? 지月지허 할 때 나왔잖아요. 그죠? 10 이하의 어떤 적은 숫자를 물을 때 쓰는 의문대사입니다. 지口, 입구자가 나왔어요. 여기서 口 같은 경우는 사람 입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을 세는 단인데요. 우리는 요게 이제 가족의 구성원들을 물어볼 때 보통 통상적으로 지口人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그랬더니 몇 명이라고 대답을 합니까? 四口人, 口 역시나 몇 명이래요? 四口人이라고 해서 뭐 순서대로 나왔습니까? 숫자, 四, 그리고 양사, 口, 그리고 뒤에 사람, 명사. 그래서 人 해가지고 네 명입니다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한국어는 사람 네 명 이렇게 쓰는데 중국어는 네 명 사람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你家有几口人, 몇 명이니? 几口人 했더니 똑같이 거기다가 四口人 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우리 띠 물어볼 때도 你属什么 자리에다가 我属 龙이라고 얘기를 한 것처럼 똑같이 几口人이라고 물어볼 때 四口人이라고 대답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의문대사 자리에다가 바꿔서 넣어주기만 하면 되는구나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都有什么人이라고 물어봤습니다. 都 모두라는 뜻입니다. 두. 예, 그래서 모두 都라는 표현이죠. 전부. 그래서 앞에 你家 너의 집 가족 구성원 너의 집안이 都有什么人 어떤 분들이 계시니라는 질문을 하는 건데 앞에 你家는 생략을 해서 그냥 바로 都有什么人이라고 물어봤습니다. 有가 뭐라고요? 사람 사물에 있는지 여부를 물어볼 때 여우라고 쓴다고. 그래서 없다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没有. 맞아요. 什么 여기서는 무슨이라는 어떤 질문으로 쓰였죠. 그래서 什么 뒤에는 뭐가 썼으니까 구체적인 명사가 들어왔어요. 人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什么人 그러면 여기서는 가족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什么人이라고 얘기해가지고 뭔 사람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앞에 가족 구성원이 몇 명이라고 물어봤을 때几口人이라고 물어봤을 때四口人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 가족 구성원이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물어보는 거니까 아, 가족 구성원이 어떻게 되나요? 모두 누구누구 있나요? 이렇게 물어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都有什么人? 누구누구 있어요?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 가족 구성원이 한 명 한 명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빠바, 아빠, 마마, 엄마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화에서 간단하게 부를 때는 그냥 빠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마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 엄마라고 얘기할 때는 워마, 네, 워더마마 이렇게 안 하고 이제 간단하게 뭐 안 하진 않지만 편하게 그냥 우리 어쨌든 회화라는 것은 간결함을 추구를 하기 때문에 간결하게 워마, 워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라는 표현이에요. 뒤에 그리고 이거 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띠디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띠디는 남동생이라는 뜻이에요. 띠디. 물론 우리가 남동생 이제 엄마, 아빠는 빠 마 이렇게 부르는데 남동생을 띠디 남동생 이렇게 안 불러요. 우리나라도 사실 생각해보면 남동생 남동생 이렇게 안 부르잖아요. 이름 부르잖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이제 가끔 집에서 제 남동생이 있거든요. 저도 남동생한테 물론 동생 동생 이렇게 부르긴 하는데 네, 막 급하게 막 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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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러면서 부르면 막 화를 내면서 방에 오죠. 그래서 왜 이러고 와가지고 그 방문 좀 닫고 가 이러면서 화를 막 벌컥 막 아니에요. 저 착한 누나예요. 그냥 이런 일 없습니다. 네, 지금 전국에 계신 이걸 보고 계신 동생분들께서 좀 분노를 금치 못하고 계실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용돈을 주잖아요, 누나는. 그래서 띠디, 띠디라고 이제 띠디가 남동생인데 직접적으로 남동생을 부를 때는 그냥 남동생의 이름을 부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띠디가 남동생이란 뜻이구나. 그리고 그 뭐뭐과 뭐뭐와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띠디和我 아, 남동생과 나라는 표현인데 너와 나라는 표현은 어떻게 쓸까요? 你和我 무엇무엇과예요. 그래서 접속사예요. 똑같이 한국어 쓰듯이 사용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한국인과 중국인 한국人和中国人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빠바, 엄마와 아버지 어떻게 해요? 빠바和妈妈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네, 굉장히 쉬워요. 그리고 우리가 띠디 앞에 수식하는 것 중에 꺼가 나왔어요. 몇 명이라는 표현이잖아요. 원래는 꺼, 단독으로 성조가 있긴 한데요. 이런 식으로 어떤 양사처럼 사용할 때는 경성으로 쓰여서 이거 끄거 하면은 한 명의 동생이라고 쓸 때 여기서 명, 각 개별적으로 명이라는 걸 쓸 때는 꺼를 쓴다는 거. 정말 양사 중에서 활용도가 제일 높은 양사 중에 하나예요. 사람들 쓸 수 있고 사물들 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보편적으로 통상적으로 쓰는 양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 같은 경우에는 가족의 인원을 물어볼 때는 지커렌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근데 이제 그 가족 전체가 몇 명이니 구성원을 물어볼 때는 지커렌 이렇게 질문을 하지만 그 안에서 이제 개별적으로 누나 한 명, 동생 한 명, 형 한 명 있어 라고 해서 어떤 구성원 한 명 한 명을 물어볼 때는 아거를 사용을 해서 뭐 이거 그거 뭐 엄마 아빠를 뭐 이렇게 두 분 계시고 막 이렇게 말을 할 일은 거의 없을 테니까 이제 동생 뭐 남동생이나 여동생이나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이거 띠디 뭐 량거 띠디 뭐 아니면 량거 끄거 두 명의 동생 아니 두 명의 형 뭐 두 명 오빠 뭐 아니면은 한 명의 동생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는 아 끄를 사용을 해주셔서 이거 끄거 이거 띠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끄랑 거의 차이점 아시겠죠? 어떤
덩어리로 가족의 인원 총 몇 명이야? 가족 구성원이 어떻게 되라고 물어볼 때는 지커우른 이렇게 묻지만 우리가 한 명 한 명 안에서 개별적인 사람들 남동생 몇 명이야? 여동생 몇 명이야? 뭐 형 몇 명이야? 이렇게 물어볼 때는 거로 대답을 하면 돼요. 량거 거거 뭐 량거 매매 두 명의 여동생 두 명의 형 뭐 오빠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차이점 아시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문법 표현을 공부를 했어요. 자, 우리 방금 전에 표현했던 것도 다 기억나시죠? 자, 가족 몇 명이니 몇 명입니다. 또 몇 명이 다들 뭐 구성원이 어떻게 되니 누구누구누구입니다. 다 기억나시죠? 우리 한번 복습해 볼게요. 자, 당신의 집에 몇 명이 있습니까? 총 가족 구성원이 어떻게 됩니까? 뭐라고 질문한다고 양사 뭐 쓴다고? 거, 그죠? 입구자 써서 거 씁니다. 그래서 니자 뭐라고요? 내 집안. 그래서 니자 너네 집은 요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지커른 몇 명이 있습니까? 요 있다라는 표현 사물 사람 다 쓸 수 있다. 없다라는 표현 뭐라고요? 메이요. 해서 니자 요 지 니자 요 지 지커른. 네 여러분 네, 삼성 들어있으니까 지커른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집에는 몇 명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대답 뭐라고 했습니까? 四口人, 네 명입니다. 세 명이면요? 三口人, 두 명이면요? 两口人, 그러면 뭐 여섯 명이면요? 六口人, 이렇게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저희 집도 四口人, 정말 아주 전형적인 핵가족의 형태를 정말 저 딱 아까 얘기한 그대로 빠바 마마 이거 띠디 허워 그리고 저를 정말 아빠 엄마 남동생 저 이렇게 있어요. 자, 그 표현 예, 몇 명 있어요? 가족 구성원이 어떻게 돼요? 라고 했을 때 또 모두 요 있습니다. 什么人 그 안에 무슨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족 구성원이 어떻게 됩니까? 라는 표현이죠. 또요什么人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뭐래요? 빠바, 아빠, 마마, 엄마, 이거, 한 명의 띠디, 그리고 허, 워, 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이 표현 안에서 엄마, 아빠, 그리고 이거, 이거하고 그 지커런에서 그 거우하고 양사의 차이점 기억나시죠? 그렇게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띠디. 한 명의 남동생. 만약에 뭐 여동생 있으면 이거 매매 이런 식으로 한 명의 오빠나 형 있으면 이거 끄거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세 명이면 그냥 뭐 빠바, 마마, 和我 아빠, 엄마 그리고 나요. 그래서 三口人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이제는 친구들 만나서 가족 구성원이 어떻게 돼? 가족이 몇 명이야? 라는 질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니자 지커른 몇 명이니? 라고 물어보시고 대답을 하시고 엄마, 아빠, 남동생, 여동생, 뭐 나, 뭐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으셨죠? 자, 오늘 배운 표현은 오늘 꼭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음번에 되면 헷갈리니까. 사람의 기억력이라는 게 한계가 있대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 시간 지나면 그 기억력이 금방금방 확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복습은 우리가 얘기 딱 들었을 때 끝나자마자 하는 게 사실은 제일 좋다고 해요. 근데 뭐 지금 여러분께서는 훌륭한 선생님을 만나서 공부하는 동안 이미 다 머릿속에 들어가 있고 막 이런 거 아닌가요? 네, 이미 좀 많이 암기를 하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반복해서 학습을 하시다 보면 내가 무조건 외워야겠다. 빽빽이 빽빽이 이런 게 아니라 하시다 보면 반복해서 하시다 보면 어느새 좀 자연스럽게 입에서 나오실 거예요. 그렇게 될 때까지 10번이고 20번이고 반복해서 많이 많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복습할 때 뵐게요. 짜잔! (목소리)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왔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거 복습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표현들이 뭐였죠? 가족의 숫자를 물어보는 거였어요. 그리고 안에 구성원들을 물어봤잖아요. 자, 이번 시간에는 그 표현들을 기반으로 해서 패턴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턴 톡톡. 자, 여러분, 당신의 가족은 몇 명인가요? 라는 표현 기억나시죠? 어떻게 말했죠? 니자, 너의 가족에는요, 여오 있습니다.
몇 명 있어요? 라는 질문 어떻게 한다고요? 지커른 해서 커라는 양사를 사용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커라는 양사는 어떤 가족, 집안의 구성원들을 물어볼 때 식구, 우리도 식구 할 때 이렇게 입구자 이렇게 사용을 하잖아요. 고를 때 질문을 한다. 식구를 물어볼 때 거라는 양사를 쓴다라는 거 네,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가 그 안에다가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한번 넣어볼 거예요. 니자요. 너네 집에는 있습니다. 몇 명에 뭐가 있어요? 라고 물어볼 때 우리 아까는 거울은 사람을 물어봤는데요. 이번에는 강아지 물어볼게요. 강아지 키우고 계신 분들 분명 있으실 건데 아, 지쥬 쥬, 말이, 네, 강아지를 세는 양사는 쥬입니다. 그래서 지쥬거 하면은 몇 마리의 강아지를 키우니 몇 마리가 있어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니자요 지쥬거 아니면 몇 마리의 고양이를 키우니도 뭐 지쥬머 몇 마리의 고양이를 키우니라고 질문할 수도 있겠네요. 강아지 너무 부러워요. 강아지 키우고 계시나요? 아, 저는 사실 비숑같이 이렇게 밥아저씨 같은 강아지 아세요? 이렇게 동글동글해가지고 비숑 프리즌가? 이렇게 동그란 거 발도 이렇게 두툼하고 너무 키우고 싶어요. 그거 아니면 시바견 아세요? 그 일본 강아지 이렇게 약간 진돗개같이 생겼는데 엄청 게으르대요. 그 강아지 되게 날렵하게 생겨가지고 저 얼마 전에 길 가다가 비숑은 좀 자주 보는데 그렇게 귀여운 시바견은 처음 봤거든요. 너무너무 키우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집 막 걸어가다가 강아지들 산책하는 거 이렇게 보면 얼마 전에 비숑이가 이렇게 가기 싫다고 이렇게 뚱뚱한 발을 이렇게 몸에다가 하고 안 가겠다고 막 이러는 거 보고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아 나도 강아지 키우고 싶다. 근데 지금 이제 저는 협수하는 공간에 키우고 있긴 한데 이렇게 강아지 키우는 거 보면 되게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강아지 몇 마리 키우시나요? 라는 질문으로 니자요 지쥬거 라고 해서 거오 강아지죠. 우리가 12간지 띠 했던 거 기억나세요? 거기 개띠 있잖아요. 그때도 우리가 거오 라는 표현을 배웠는데 기억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강아지 몇 마리 키우니?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책, 너네 집에 책 몇 권 있니? 라고 물어볼 때 니자요 지번 수 느낌 오셨죠? 수 책 서자잖아요. 책을 세는 거는 한 권, 두 권 할 때 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어떻게 읽는다고요? 번. 자, 그러면은 집에 책 몇 권 있니?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니자요 지번 수. 네, 집에 몇 권의 책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자, 자전거가 나왔어요. 自行车 자전거가 자전거예요. 자, 그러면 자전거를 세는 양사가 량, 그렇죠? 한 대, 두 대, 자전거 한 대, 자전거 두 대라고 얘기할 때 양사는 량을 쓴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你家有几辆自行车? 네, 집에 몇 대 자전거가 있니?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중국어를 배울 때 사람들이 양사가 있어서 외우기가 너무 힘들다, 중국어 어렵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우리나라도 양사가 있잖아요. 한 권, 그쵸? 한 대, 한 마리, 한 사람 이런 식으로 다 우리나라도 사실은 양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나올 때마다 뭐 외국어가 별 수 있겠습니까? 나올 때마다 그냥 그때그때 이렇게 보충하면서 새로운 언어들을 이렇게 킵해놔야죠. 이렇게 단어들을. 사실 그건 어쩔 수가 없죠. 외국어라서. 저는 지금도 사실은 계속해서 나오는 표현들 보면서 계속 이렇게 킵하고 있어요. 언어라는 게 또 계속해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도 있고 또 이제 시대 흐름에 따라서 새로운 뭐 이렇게 좀 신조어들이 막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표현들 계속해서 킵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막 언제 다 하냐 막 생각하지 마시고 나오는 표현마다 하나씩 킵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패턴 공부할 때마다 하나씩 킵하시면 돼요. 벌써 지금 우리는 네, 지거른 네, 몇 사람인지도 배웠죠. 그리고 네, 지쥬거 네, 몇 마리의 동물, 몇 마리의 강아지 했죠. 지번수 네, 책 몇 권 해가지고 책 세는 것도 배웠죠. 그리고 지량自行车 해서 자전거 세는 것도 배웠죠. 이미 우리는 네 개나 패턴을 배웠습니다. 자, 다음 패턴 한번 볼게요. 四口人. 자, 파란 색깔이 스, 숫자 있는 거 보니까 자, 굉장히 쉬울 것 같네요. 이제 숫자만 바꾸시면 돼요. 네 명입니다. 四口人. 자, 우리 여기다가 세 명입니다. 어떻게 낼까요?
거울은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네요. 어렵지 않죠? 자, 그리고 다섯 명입니다. 우 거울은, 그죠? 삼성 삼성 합쳤으니까 우 거울은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여섯 명입니다.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리우 거울은 이런 식으로 패턴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서는 얼마든지 본인의 숫자에 맞게끔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어렵지 않으니까 바로 넘어가 볼게요. 자, 가족이 어떻게 되세요? 가족 구성원이 어떻게 되세요? 라고 물어볼 때 都有什么人? 이라고 물어봤죠. 都有什么人? 어떤 사람들이 있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자, 우리가 人 자리에다가 다른 것들 얼마든지 넣을 수 있어요. 요는 무엇무엇이 있다 라는 표현인데 사람도 되고 사물도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시죠? 없다. 중국어로 뭐라고 했죠? 없다. 没요. 그죠? 맞아요. 그래서 없다라는 표현은 没요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都有什么人 이라는 표현 자리에 자 우리가 都有什么颜色 颜色 색깔입니다. 颜色라고 읽어요. 그래서 어떤 색깔 모두 어떤 색깔들이 있나요? 라는 표현으로 都有什么颜色 어떤 색깔들이 있나요?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편 볼까요? 크고 작은 거 뭘 나타내는 말일까요? 크기, 사이즈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사이즈가 모두 어떻게 되나요? 都有什么大小? 네, 다, 네, 사이즈들이 어떻게 되나요? 都有什么大小?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네요. 어렵지 않죠? 자, 그리고 또 무슨 맛들? 맛, 味道. 네, 맛, 미각할 때 그 미자잖아요. 그래서 味道 하면 맛이에요. 그래서 都有什么味道? 무슨 맛들이 있어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겠네요. 자, 어렵지 않죠? 그래서 또요什么 땡땡땡 자리에다가 다 모두 어떻게 됐나요? 뭐뭐가 있나요?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겠네요. 颜色, 색깔, 大小, 크기, 味道, 맛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사람도 물어봤죠? 또요什么人 해서 가족 구성원들 물어볼 때까지 해서 그렇게 세 가지 표현도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뭐라고요? 색깔 뭐라고요? 颜色 그리고 크기는 大小, 크고 작음이니까 大小, 그리고 맛은 味道, 味道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와 엄마와 남동생 한 명과 나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빠, 그리고 마마, 엄마랑 이거 띠띠, 한 명의 남동생과 허, 그리고 워, 나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남동생 자리에 파란색이 쳐져 있는 거 보니까 여기 이제 누나, 형, 오빠 들어가겠죠. 자, 아버지, 어머니, 빠바, 마마. 네, 이제 픽스로 하고 뒤에 이거 한 명의 매매, 여동생, 그리고 나, 허워 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언니, 누나라는 어떤 나이가 더 많은 여자를 지칭할 때 뭐라고요? 지혜, 姐姐, 그래서 이거 姐姐 하면은 언니 아니면 누나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오빠, 형 어떻게 얘기하죠? 哥哥, 哥哥. 그래서 아 우리가 큰형님 얘기할 때 大哥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여기 哥哥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爸爸, 妈妈, 이거 哥哥和我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성조 한번 표시해볼까요? 첫 번째, 집, 가정, 어떻게 하죠? 일성입니다. 家, 그죠? 你家有几口人? 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있다라는 표현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有, 그리고 모두, 다, 어떻게 해요? 또, 그쵸, 일성입니다. 자, 아빠는요? 어떡해요? 사성이죠? 빠바, 빠바 라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넣어볼까요? 당신의 집에는 총 몇 명이 있습니까? 어떻게 얘기하죠? 你家有几口人? 그죠? 그래서 口가 들어가지요. 자, 그럼 대답은? 사, 어떻게 얘기하죠? 四口人, 그죠? 네 명입니다. 할 때 四口人이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다 어떤 구성원이 있어요? 모두 어떻게 되나요? 라고 질문할 때 또요
什么人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패턴 톡톡 패턴 공부할 시간 패턴 촉촉인가요? 공부할 때 뭐 넣었어요? 뒤에 색깔 나타내는 都有什么颜色. 자, 크기를 나타내는 都有什么大小. 맛을 나타내는 味道. 都有什么味道. 이렇게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거 기억나시죠? 자, 아빠, 엄마 어떻게 말해요? 아빠, 마마, 그리고 이거 디디, 남동생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마하고 디디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또 얼마든지 메이메, 여동생, 지에, 뭐 언니, 누나, 그리고 끄거, 오빠 넣을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본인이 가족 구성원에 맞춰서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제가 기다려드릴까요? 네, 문제 척척 하면서 한번 이렇게 쭉 적어보세요. 나는 몇 명, 우리 집 몇 명이고요. 뭐 엄마, 아빠, 뭐 나, 아니면 엄마, 아빠, 남동생, 나, 엄마, 아빠, 형, 나,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직접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만만디 중국 이야기, 중국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까 하는데요. 뭐 매번 좀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환갑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환갑, 화갑 다 알고 계시죠? 자, 60일. 예전에는 이제 이렇게 나이가 60까지 오기가 쉽지가 않았다고 해서, 그죠? 만으로, 그죠? 60일 됐을 때, 60이 됐을 때, 우리가 이렇게 만 60일 때 환갑잔치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원래 나이인데 61이 되는 거잖아요. 만으로 계산을 하는 거니까. 축하한다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뭐 되게, 60, 뭐, 이렇게 돼도 다들 이렇게 젊으시고 그 젊음을 잘 유지하고 계셔서 사실은 뭐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환갑을 챙기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환갑이라고도 하고 화갑이라고도 하는데요. 여기서 화를 보시면 굉장히 선이 막 우악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그죠? 화는 빛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요 화가 여섯 개의 십자이죠. 열십자. 열십자와 한 개의 일자로 구성이 되어 있대요. 우리가 만 60이니까 61세인 거잖아요. 화갑이. 그렇기 때문에 딱 정말 61이라는 숫자가 이 안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풀어보세요. 네, 이렇게 한번 진짜 있는 거야? 지금 펜을 들고 한번 쓱싹 정말 6개의 십자와 한 개의 날일자가 있는지 여러분께서 직접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퀴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렇게 만만디 중국 이야기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배운 패턴들 꼭 기억을 하시고요. 또 우리가 복습하면서 본문에서 배운 표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표현들까지 같이 넣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 뭐 같이 암기하시면 훨씬 좋고요. 만약에 조금 어렵다 하시면 본문 내용이라도 확실하게 좀 가져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시작한 지 그리 뭐 많이 오래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읽는 방법, 일단 중국어, 한화병음이랑 좀 친해지셔야 돼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 한화병음을 바로바로 본인이 보자마자 읽을 수 있게끔 한 번에 이렇게 습득을 할 수 있게끔 조금 그런 연습도 좀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문장 통으로 암기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 배운 내용들도 꼭 본인 걸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